자,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26일. 좀 있으면 메이플 2차 간담회가 열리는데, 근데 사실 뭐 예전처럼 뭐 그렇게 죽여버리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화기애애할 수가 있나? 어쨌든 화기애애한 약간 예전보다는 좀덜 심각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데, 메이플이 사실 그때 이후로 사실 환골탈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진짜 많이 편해졌고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약간 예전처럼 그렇게 이러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유하게 한번 제 생각을 좀 말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그 각도가 저 이거 12월 달에 아주 제가 랩을 했었죠, 예전에. 한번 좀 봅시다. 제가 몇개 꼽아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왜 아직까지 안된 거야? 미니맵에 딱 들어가면 그냥 그 맵에 안에 있는 거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빨간 점. 다들 뭔지 아시죠? 사냥터에서 그 미니맵에 빨간 점 없었고 딱 때리니까 갑자기 누가 있어. 지송 지송 지송. 이거 왜안 바꿔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거 왜안 바꿔줘요? 뭐 경유지대 같이 뭐 그렇게 개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약간 아까 뭐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 거기도 막 없는 줄 알고 딱 때렸더니 앞에 있더만. 왜안 바꿔주는 거야? 서로 괜히 오해만 쌓이고 그렇잖아. 충분히 바꿔줄 만한 그런 거고 아마 간담회에서 이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만 올라가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나. 자, 두 번째. 아, 이거 좀 말하고 싶었어. 자, 코잼. 성향 아이템. 이거 좀한 번에 좀 까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좀 까게 하면 안 돼? 아니 만약에 코잼이 1000개가 있어. 이거 딱 누르고 한 이러고 까져 있는 그 까는 그거 모션을 계속 봐야 돼. 그리고 성향 아이템. 내가 몬커를 하잖아. 지금 이게 별로 없어서 괜찮은데. 자, 지금 여기 보면 24개 있죠? 이 속도로 먹는데 사실 저게 몇백 개가 있으면 저걸 언제 어떻게 아니 이거를 이렇게 느리게 먹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케인 포스처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걸 한 번에 먹겠습니까? 예. 프리미엄 당근 주스, 뱀탕, 보약인가 뭔가 그거 하고 뭐 손세정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언제 다 먹고 있어? 진짜 그거 좀좀 해줘. 오랜만이네요. 해줘라 좀. 자, 그리고 세 번째. 아, 예전에도 말했지만 블랙 큐브, 에디셔널 큐브, 레드 큐브 이세 큐브는 감정비용 드는 거좀 오버 아닌가. 우리 이거 캐시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감정비용을 좀안 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캐시로 딱 샀는데 매소까지 그러니까 매소까지 나가게 한다. 어쨌든 뭐 매소를 좀 줄이 뭐 그러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걸 캐시 주고 샀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심지어 저거 뭐 아케인 그런 데다 하면 한번 돌릴 때마다 80만 원씩 80만 매소까지 들잖아.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어요. 아, 장큐 명큐는 내가 인정이야. 그거는 어차피 매수로 사는 거니까. 네 번째, 제발, 제발 좀 해줘, 제발, 제발. 자, 이번에 무언가 리마스터가 됐죠. 스토리 한 계정에서 봤으면 스킵하시겠습니까?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번에 몇번 봤는 줄 알아? 내가 이번에 다 키운 건 아닌데 무언가 리마스터가 된걸다 키운 건 아닌데 나 이번에 8번 봤어요. 대충 30분 정도죠? 240분이야? 아니, 이거 메이플 이렇게 이거를 캐릭터를 그 리마스터 됐다고 여러 개 키운 사람들은 되게 메이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거 스킵 누르는 거 이러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스토리가 없다고 욕을 먹었다고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 스킵 기능 좀한번 봤으면 넣어줘요. 예,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왜 말하는 줄 알아? 좀 있으면 시그너스 리마스터 되면 나또 6번 또 봐야 되잖아. 나 모든 직업 다 키울 건데 6번 봐야 되잖아. 대충 30분 잡으면 180, 3시간? 아, 나 3시간 중요해요, 나도. 예. 심지어 그렇게 좋은 스토리도 아니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와, 이랬지만 몇번 보니까 아, 좀 별로야,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아,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렇게 계속 보게 하는 거? 뉴비들 진짜 맨 처음에 키울 때, 아, 너무 재밌다. 근데 모험가 마법사는 링크를 세개 해야지 다 이게 완성이라고? 그럼 이번에 비숍도 키워야지? 근데 왜또 보여주지? 그냥 안 한다고. 아무리 명작 영화도 나처럼 여덟 번 보면 질려요. 타짜 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미리 키우라는 말 이런 말 하는데 나 테라버닝 받아야 돼. 미리 못 키워. 이거는 오진 구사님도 말씀한 거야.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하신 건데 부캐가 많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할 거야. 내가 방송 때마다도 되게 난리쳤던 부분인데 뭐냐면, 자, 몬스터 파크는 파탈해야 되고, 또 보스 가려면 파티 가입해야 되고, 저 뭐야, 저 드림브레이커 갈라니까 또 파탈해야 되고, 저 무토 갈라니까 또 파티 만들래. 내가 만약에 카벨에 들어가려고 해. 그냥 뭐, 파티 없이 그냥 혼자 들어가려고 해. 아, 솔격이구나.
아니 그냥 알아서 좀 생각해라. 좀 무토를 파티 없이 들어가. 혼자 할래나 보다. 아 그냥 좀 그렇게 좀 알아들어라 좀. 아 저는 뭐 보스 파티를 안 가가지고 저 파티 만들 때마다 그냥 좀아좀 알아서 좀 했으면. 그리고 이거 약간 여담인데요. 네 이거 여담인데 저 아직까지 파티 이거 만들고 없앨 때 파티 만들기 저 아직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 난 근본 있는 유저니까 파티 탈퇴. 이거 귀찮아요. 네 이거 좀 귀찮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줘. 이거 난 근본 있는 유저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좀 배워야겠구나 너희들. 파티 타로티 파티 타로티 파티 탈퇴 파티 탈퇴 파티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너희들 파티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아 맞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니 그 보스 선행캐 그거를 통합시켜 줬잖아. 아니 근데 왜 루타비스는 아 루타비스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루타비스가 이게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루타비스 퀘스트를 17번째 깨는데 이거 다섯 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줘. 아니 이거 220 미아일이고요. 그 엘리스 그 이름 뭐야? 엘리 그 세계수인 거 알고요. 에? 거기서 벨룸이 대장이란 것도 알아요. 알리샤야 이름이?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 고피아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고피아 좀 어떻게 좀 해줘. 여기서 아크 호영 이거 카인 빼고 얘 카이저도 빼고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나 고피아 퀘스트 20번 깼어. 나 그만하게 해줘. 아니다 아직 이거 미아에 안 깼으니까 19번 했어 19번. 아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래도 스토리는 몰라요. 아 근래 몰라 모르는데 내 그거 알아야 되냐? 어? 힘들어 죽겠어 진짜 그만 좀 하게 해줘. 아 잠깐만 얘 얼티 샀거든요. 얘가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 벨룸을 못 잡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얼티를 사줬는데 자 얼티 미아일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이거 굉장히 돈 낭비입니다. 이거 가드 오스텍 다 채우고 해야 돼. 자 버터빔 갑니다. 어 어쨌든 뭐 딜은 세네요. 예, 아, 정말 감흥이 없다. 아 나가자. 어쨌든 얼티라도 안 쥐어주면 카벨을 절대 못 잡을 것 같아갖고 얼티 샀는데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핑크빈이라도 가볼까? 얘는 안 잡았을 것 같은데. 어, 잡다 개빡치는 거 아니야? 노예 가드 끝나기 전에 빨리. 나 지금 패시 없어가지고 지금. 아 핑크빈 진짜 싫다. 안 할래요. 나는 메소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 노야가드 사스택이야. 좀 빨리. 어라. 야 이거 왜안 돼서? 노야가드. 아 뭔가 참. 로얄가드 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나? 방패 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 왜삑 이러고 마냐 진짜? 아니 그지 같다니까 직업이? 아 방패가 무겁다고요? 아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아 버터빔.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총총.